아니 겨울 때 추울 때 이렇게 벽쪽이 붙으면 안 춥냐? 벽쪽 추운데. 자 일단 1번부터 풀게. 몇 번부터 여러분들? 1번. 얘들아 선생님 얘기 들어봐. 잠깐만 하게 봐. 오늘 아마 1번 하다가 좀 얘기가 많이 뭐 다 못 끝날 수도 있어. 오늘 1번이 좀 오늘 좀 정리할 게 좀 많은데 아, 우리만이 좀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요일 날 했던 건 좀 한번 쭉 정리했니 지수로 가면서? 네? 1번 무슨 선 잡아라? 전구선 잡아라. 두 번째 X대신 얼마 찍어서? 빵 찍어서. 그치. 무슨 축과의 교점 확인해라. 그렇죠. Y축과의 교점 확인해라. 그치. 그 다음 필요하다면 무슨 식 풀어라. 방정식 풀면 무슨 축과의 교점 나온다. 그렇지. 자 일단 1번 요거부터 얘기할게. 함수 fx가 일단 불러줘볼까? 첫 번째 누구 빼기 2분의 x 빼기 2분의 지금 뭐라고 돼있지? 2라고 돼있지?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얘들아 선생님 봐야 돼. 책 볼 필요 없어. 여러분들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아. x 돼? 돼? 아, 첫 번째 여기 봐. 파이널 맞아. 분수 함수가 등장하잖아. 다시 무슨 함수가 등장해? 안경쓰고 오라고. 정말. 아니 그거 봐. 그거 봐. 분수 함수가 등장하면은 분수 함수도 항상 점근선부터 보는 거야. 아니 무슨 선부터 보는 거야? 점근선부터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 부르죠 여러분들? 분수 함수라 부르지. 그치? 이해돼? 뭐 전문용어로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잘 들어. 일단 기본형부터 y콜 예를 들어서 x분의 3이다. x분의 3이다. 다시 누구분의 3이다 여러분들? x분의 3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한번 밝혀줄게. 첫 번째 분모 빵되는 지점을 봐. 다시 뭐가 빵되는 지점 여러분들? 우리 요정도 x분의 1로 하자 그냥. x분의 1. 자 요거부터 하자. 질문. x가 양수야. 다시 x가 무슨 수야? x가 양수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같다 y인 거니까 y도 무슨 수지? 건너 오세요. 왜는 줬어? 자다 또 늦잠 잤지? 얼굴 어젯밤에 또 뭘 먹고 잤길래 얼굴 이렇게 또 확 하고 부어갖고 온 거야. 그 뒷자리. 아니야, 요새. 잠깐만, 내가 치워줄게. 거기 앉아, 그냥. 거기 앉아. 자, 요거부터 하자, 얘들아. 우리 반은. 자, 제일 먼저, x가 양수면 y도 양수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라는 건 몇 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거지?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음수분의 1인 거니까 y도 음수인 거지. 그치? 그럼 몇 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거지? 3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잘 봐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다가가고 있지 얘들아. 그치? 그지? 그럼 첫 번째 무슨 축이 여러분들? X축이 정근선이라는 거. 잘 봐. 이쪽으로 가도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그럼 X축의 식이 뭐지? 우리 방금 하지만 누구는 빵이죠 여러분들? Y는 빵이지.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X를 요렇게 간다는 건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X가 저 끝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분의 1은 얼마로 가버리지? 0으로 가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니까 y값이 계속 0으로 가까워져요. 그래갖고 첫 번째 뭐 일명 이렇게 누워있는 직선이다. 맞아 여러분들? 이걸 수평 정근선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는 필요 없고 단 두 번째 봐봐. x를 0으로 가깝게 가져가봐. 어디로 가깝게 가져간다? 그럼 사실은 분모가 빵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분모가 빵으로 가면 저 위로 날아가 버리고 있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y값이? 저 위에 무한대로 날아가잖아. 그렇잖아? 이해만 해. 그래서 두 번째 정근선이 누구인 거냐면은 x는 빵이야. 왜 그런 거냐면은 이거보다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형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아 돼 안 돼? 그래서 너는 정근선을 몇 개를 가진다? 두 개를 가져.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돼? 그런데 주로 이 정근선은 이런 형태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챙겨놓자. 그럼 누구 빼기 2분의 2인 거니까. 맞아 여러분들? 돼? 그럼 그대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만 이동한 거지? 이만큼만 이동한 거지. 그치? 그런 거니까 요 정근선을 안 흔들리는 거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아,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형태의 저, 어떤 경우냐? 분자가 상수로 돼 있는 경우다. 무선수로 돼 있는 경우, 여러분들. 이게 제일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복잡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 방법에 의해서 쉽게 하시는데 요 형태를 좀 잘 못 봐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기본형만 기억해, 알겠지? 아, 돼, 안 돼? 그래서 이 분수함수가 보이면은 점근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딴 거 보지 말고 분모방을 확인해. 다시 누구방, 여러분들? 분모방. 그러면 잘 봐. 분모방 되는 값 얼마니? x equal 2지, 그치? 다시 x equal 얼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기본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만 기억하고, 다시 y equal 빵도 무슨 선이고, 여러분들?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x equal 빵도 무슨 선이다, 여러분들? 점근선이다. 만약에 분자가 상수인 분수함수 등장하면은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건데, 보지 말고 분모 빵 되는 지점이 얼마죠, 여러분들? x는 2지, 그치? 그러니까 x equal 2, 빠딱 서 있는 직선이야, 누워 있는 직선이야? 서 있는 직선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 x equal 2가 점근선 된다? 그 말뜻이 뭐다, 여러분들? x equal 예를 들어서 2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에서 1에 날라가든 뭐가 됐든 1에 날라가든 아무튼 한다는 얘기야.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아니, 돼, 안 돼? 됐어? 자, 그런데 계속 이어갈게. 만약에 그 분수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었어. 2x 빼기 1분에 3x 빼기 4랑 생겨먹었어. 되지? 되지? 수토하려면 가끔 등장하니까 우리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 1번 분모빵 되는 지점 봐. 이렇게 가자. 이렇게 봐. 너가 x축이지. 다시 네가 무슨 축이야? 예를 들어서 x축이지, 그치? 그 다음에 바딱 서있는 얘가 무슨 축이야, 여러분들? y축이지, 그치?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속편해.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보는 거냐면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인 거니까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축인 거니까, 여러분들? x축인 거니까 무슨 점근선을 의미할까? x점근선을 의미하는 거야. 다시 무슨 점근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너 빵 되는 걸 봐, 1번. 그러면 점근선 잡는 거야. 너 빵 되는 x값 얼마인 거지, 여러분들? 2분의 1이지? 다시 몇 분의 1, 여러분들? 2분의 1이지? 알아듣고 있니? 어? 다음 두 번째. 요렇게 돼 있는 게 무슨 점근선을 의미할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y점근선이야. 고민하지 마. 계수분의 계수만 봐. 계수분의 계수만 봐. 그럼 y점근선은 시작 그대로 몇 분의 3일까요, 여러분들? 2분의 3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쓱쓱쓱 빨리 그리기 시작하면 돼. 자, 너를 x축, 물론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y축. 자, 그럼 첫 번째 x점근선이 몇 분의 몇이죠, 여러분들? 2분의 1. 그러면 빠딱 써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충 그려. x equal 2분의 1이다. 수치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y 콜 2분의 3이면 또 누워있는 직선이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은 y 콜 몇 분의 3이다, 여러분들? 2분의 3이다. 자, 지금부터 문제는 기본형이 예인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새끼는 여러분들 고1 때 기억을 살짝만 떠올리면 뭐가 될까? 평행 이동한 거야. 무슨 이동한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분자를 뭐 예를 들어서 분모로 나눠갖고 뭐 이 형태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걸 많이 했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안 그러니? 기억 안 나도 좋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다음 세 번째. 고민하지 말고 빨리 x 대신에 빵 때려. 다시 x 대신에 얼마 때려버리라고? 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건 옛날 기억 떠올려봐. 이 위에 걸 뭐 예를 들어서 비례상수라 그래갖고 이게 뭐 양수면은 1, 4, 3, 4 쪽에 그려지고 이게 음수면 2, 4, 4, 4 쪽에 뭐 그려진다, 그런 거 나와갖고 이거를 막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 분자 쪽의 상수 이거를 잡으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야. 한 번만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2x 빼기 1분에 분자에다가 2x 빼기 1을 집은 다음에 이 앞에 원래 3x인 거니까 이 앞에 2분의 3 붙인 다음에 전개해봐. 이렇게 전개하면 몇 x죠, 여러분들? 3x. 이렇게 전개하면 빼기 몇 분의 3이지? 2분의 4. 근데 빼기 4가 되려면 빼기 2분의 8, 즉 빼기 4가 필요한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필요해서 뭐 약분 돼갖고 2x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에다가 이 뒤로 빠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5 빠진다, 뭐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다가 뭐 2분의 3 빠진다 그래갖고 이게 음수면은 뭐 막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 그런데
하지 말라고. 어렵잖아. 하지 말라고. 자, 다시 해. 이렇게 나와. 빨리 무슨 축 무슨 축을 그려놓고 X축 Y축 그려놓고 요거 빵 되는 값 몇 분의 몇? X equal 2분의 1. 그 다음 Y축 방향 2분의 3. 그럼 Y는 2분의 3이지 그치? 걔네가 바로 무슨 선 된다 여러분들? 날 믿어.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다음 세 번째 고민하지 말고 빨리 누구 대신에 빵 때리라고? 얘들아 X 대신에 빵 때리는 건 무슨 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였지? Y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였지? 뭐 보는 거였지 그치? 그래봐. X 대신에 빵 때려봐가. 그럼 Y equal 빵 때려 박아버리면 이거 날아가 버렸지 그치? 그럼 누구 분에 누구 남았니? 빵 때려 박아. 그럼 누구 분에 누구 남았니?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4 남았지 않니? 안 그러니 여러분들? 그럼 얼마니 여러분들? 4지? 그럼 Y equal 4야. 그럼 말뜻이 뭐 있느냐? 빵 콤마 4를 지나간다는 얘기야. 다시 백 콤마 4를 여러분들. 그럼 빵 콤마 4 여기 Y값이 지금 몇 분의 3이었어? 그러면 4, 2분의 3이라고 하는 건 1.5인 거니까 빵 콤마 4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 여러분들? 그럼 이 함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안 돼? 그러려면 이 얘네 둘이 정근선인 거니까 이 함수는 1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돼? 그러므로 몇 사, 몇 사 쪽에서 그려진다. 예를 들어서 옛날 기억으로 2, 4, 4, 4 쪽에서 그려진다. 때려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슨 축과의 교점을 뭐야 풀라고 해요 여러분들. X축과의 교점 풀라고 그러면 내가 방정식 푸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그럼 누구 대신에 빵 때려 박았어요 여러분들? Y 대신에 빵 때려 박았으면 분수값이 빵이라는 얘기는 분자 빵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그럼 분자 3X 빼기 4가 빵이어야 되는 거니까 X equal 몇 분의 4가 나와야 돼? 3분의 4.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어찌하는 다 알겠지 그치? 몇 개의 절차만 지나가면 된다? 세 개의 절차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예를 든다. 예를 든다. 예를 든다. Y equal X 빼기 X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래. 이거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그리지 못하면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야? 제일 먼저 1번 무슨 축 그려놓고 X축 그 다음 무슨 축 여러분들? Y축 그려놓고 너 빵 되는가? 방 너분에 너 보라 그랬지 맞죠 여러분들? 정근선 잡아봐봐. X equal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 다음 Y 1분의 3이지 맞죠 여러분들? 여기 1이잖아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럼 Y 정근선은 누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3 된 거지. 납득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그려. 자 무슨 축 여러분들? X축 그 다음 무슨 축? Y축. 자 정근선 그리자. X equal 마이너스 2 이쪽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치? 다음 Y equal 3 이쪽에서 그려지는 거지 그치? 납득하겠나? 아, 이 정도도 못 따보면 안 돼.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 X 대신 얼마 때려? 0 때려. 그럼 X 대신에 0 때려버리면 0, 얼마를 지나간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간대. 그럼 0,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너희 둘이 정근선인 거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납득하겠지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오케이 찍으시고 잠깐만 헤이 찍으시고 잠깐만 헤이 뭐가 될건 분수함수가 보이면 분모 빵 되는 시점부터 보면 돼. 우리 고3들은 여기까지 해야됐나 여러분들? 잠깐만 선생님 이거 수능에 나와요? 솔직히 얘기할게 안 나와.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얘들아 내 말 들어봐. 수능에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3월 4월 7월 10월에 보시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간혹가다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나왔을 때 하긴 해야 되니까 알려드렸어. 뭐가 됐든지 간에 무슨 함수가 보이면 제일 먼저 무슨 선부터 생각해라. 정근선부터 생각해라. 분수함수도 분수함수의 정근선은 누가 빵되는 지점이다 여러분들? 분모 빵되는 지점이다. 이해돼? 이해돼? 아 돼 안 돼? 오케이 찍으시고 요것만 찍어 얘들아. 아 다 찍어라. 됐어? 야, 얘들아 요즘도 독감 보니? 우리 반 몇 명 오늘 아침에 닌겔 벗고 있는 사진 보냈던데 너한테. 자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빨리 여기 봐. 좀 사단 좀 제거하고 좀 빨리빨리 할게. 제일 먼저 딱 보자마자 분수함수가 보였단 말이야. 무슨 함수가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빨리 그릴 준비를 원래 해야 되는데 정근선부터 보라고. 무슨 선부터 여러분들? 정근선. 그러니까 이걸 1에 이것도 1 해석해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은 여기 원래 분자 쪽에 방금 전 형태는 분자에도 x가 있었잖아. 그렇잖아. 근데 지금 분자에 x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그럼 x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빵 x겠지. 나 지금 mx예요 여러분들. 빵 x 더하기 2된 거잖아. 그렇잖아.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여기 파이널의 기본형 기억 안 해도 돼. 그럼 빨리 해볼까? 시작. 우선축 x축 그 다음 우선축 y축 그려놓은 다음에 정근선 빨리 체크하자. x 그 다음 y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제일 먼저 분모축 보자. 이게 x쪽, x쪽이었잖아. 그렇잖아. 그럼 x 이퀄 얼마가 정근선이니? 2가 정근선이야. 그럼 x 이퀄 2가 정근선이야. 다음 두 번째 y쪽 보자. 몇 분의 빵이니 여러분들? 1분의 빵은 얼마니? 빵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y는 빵. 결론적으로 이 x축이 그대로 두 번째 정근선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x 대신 얼마 때리라 그랬지? 빵 때려. x 대신에 빵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1 나와버렸지.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마이너스 1 y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니까 1에 그려진다라고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릴 수 있겠어? 있겠어? 있어야 돼. 자, 암튼 혹시나 걱정돼서 했어. 포인트는 잡아. 다시 하자. 무슨 함수 등장하면 여러분들? 분수 함수 등장하면 1번 무슨 선부터 생각해라? 점근선. 그럼 x 이퀄 얼마가 점근선인 거야? 빨리 해. 이거 x 이퀄 얼마가 점근선인 거야? 2. 그럼 x 이퀄 2 근방에서 뭐 1에 날라가던 뭐 1에 날라가던 맞죠 여러분들? 날라간다는 건 저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전문용어를 그냥 우린 날라간다라고 하자고. 납득하겠나 여러분들? 돼? 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번 다 못 끝나. 두 번째 파이널은 보자마자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운동 오세요. 이거 봐요. 영어학원이 갑자기 시간표를 바꿔버렸어? 특강 해버리기 원했어. 수학 수업 있다고 얘기하지. 월요일에 특강 해버렸어. 두 번째, 얘 봐. 자, 얘를 오늘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은 경계라고 할 거다. 다시 뭐라고 할 거다 여러분들? 경계라고 할 거야. 고민하지 말고 경계 나오면 빨리 대입해서 다시 뭐 해서 여러분들? 대입해서 주어진 함수의 빨리 연속성을 확인해. 무슨 성을 확인해라? 연속성을 확인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찍어. 이거 찍으면 얼마죠 여러분들? 이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는 이미 찍을 수 있어 없어? 못 찍어. 그잖아. 그러니까 요거 보고 나서 일로 넘어가는 순간에 요거 딱 보는 순간에 x equal 2가 무슨 선인 거니까 여러분들? 점근선이면 이미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너란 함수는 x equal 2에서 연속이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여러분? 없지. 그러니까 넌 이미 x equal 2에서 무슨 연속이다 여러분들?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돼. 이해돼? 네. 그러면 2만 아니면 2보다 작대. 다시 몇보다 작대 여러분들? 2보다 작대. 그럼 2만 아니면 무슨 속이야? 연속이지. 그치? 너는 뭐 2 포함해서 y 플러스 x인 거니까 내내 연속이겠네. 맞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이 경계에서만 확인하면 돼. 다시 어디에서만 여러분들? 경계가 아닌 지점에 대해서는 웬만해서 잘 물어보지 않아.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첫째 줄 읽어봐봐. fx 끝난 다음에 무슨 함수 gx라고 돼있지? 자, 이제 하자. 여기 봐 하자. 정신줄을 똑바로 잡아야 돼. 오늘 할 거 되게 많아. 오늘 파이널도 많으니까 부디 다음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파이널들은 마치 단어 외우듯이 해야 돼. 암기가 돼야 돼. 다시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 몇 번 대답하네. 지수함수 나왔어. 1번 무슨 선 잡아라 여러분들. 점근선은 내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무슨 함? 상수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했다. 나 목요일에 분명히 얘기했다. 누적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 알겠죠? 아,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x 대신에 얼마 때려서 빵 때려서 맞지? 무슨 축과의 교점 확인해라. 그 다음 지수함수에 x 축과의 교점 보이면 빨리 y를 얼마로 바꿔버려서 0으로 바꿔버려서 무슨 식 풀어버려라. 방정식 풀어버려라. 자, 수트 파트야. 경계 보여. 다시 뭐 보여 여러분들? 빨리 뭐해? 대입해. 대입해서 무슨 성 확인하라고 여러분들?
연속성 확인하라고. 이거 앞에 일반 수업이었는데 2번 문제 풀다가 내가 조금 니네 풀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어. 이러면 걔네도 안 돼 있어. 걔네도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쫄지 말고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야. 앞으로 무슨 함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혹시 알아? 다항함수가 뭐야? 쉽게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런 애들 다 뭉쳐갖고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하자. 몇차 함수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 뭐 그런 애들 다 그냥 아무튼 차수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 아무튼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선생님 다항이 뭐예요? 항이 많다는 뜻이야. 그냥 여기까지 이랬지 여러분들? 돼? 네. 돼?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절대 지나가면 안 돼. 이 단어 하나에 이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 자, 여기 봐. 생각의 절차 잡아. 첫 번째, 고민하지 말고 빨리 차수 잡아. 다시 뭐 잡아요,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 이 새끼가 몇 차 함수인지 잡으려고 혈안이 들어있어요. 몇 차 함수인지. 이해돼? 이해돼? 연습하자. 오늘은 1번은 그냥 문제풀이 쓰면서 상관없이 할게. 나 조건 봐봐. 무슨 조건? 가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누구 삼성분해? gx지 그치? 그게 2라고 돼있지 그치? 이게 뭔 말이야? 이것도 안 돼? gx는 몇 차 함수이자 최고차함계수가 얼마란 얘기지? 2란 얘기야. 2. 잠깐만 이따가 나 봐봐. 이거 잠깐만 그냥 넘어가지 마. 나 그런 거 싫어해. 나는 막 나 혼자 무턱대고 가는 거 나 진짜 너무 싫어해. 잠깐만. 헤이 분모에 1x3승인 거지 그치? 네. 그럼 그 극한값이 2가 나오려면 분자는 몇 x3승으로 시작해야 돼? 2x3승. 그러니까 gx는 몇 차 함수라는 거야? 3차 함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라고 하는 거야? 2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여러분들? 이해돼? 이와 같이 그 새끼가 몇 차 함수인지 잡아내려고 혈안이 들어야 돼. 두 번째, 그 새끼는 항상 연속이야. 아니, 무슨 속이다 여러분들? 연속이라고 하면은 얘들아 잠깐 봐봐. 우리 이거 안 될 수 있어서 x equal a에서 연속이지. 네. 연속이 뭐지? 함수값 있지? 대답 좀 해줘. 진짜 힘들어 죽겠네. 함수값 있지 그치? 그 다음 좌극한도 함수값하고 같지? 그 다음 무속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 같지 그치?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함수값 있지? 우극한 함수값하고 같지 그치? 근데 무슨 극한이 다르죠 여러분들? 좌극한이 다르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앞뒤 끊어져 있으면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거는 예비고인들이 하는 거고 항상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질 거야. 몇 가지 상황이 주어진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전에 연속했었지? 뭐가 보이면 여러분들 경계 보이면 빨리 대입해서 무슨성 확인하라 그랬어? 찍고 찍었을 때 다 같으면 당연히 연속이겠지 그치? 이건 몇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럼 좌극한이겠지 2마이너스 그치? 이거 몇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를 박았다는 얘기는 함수값도 되는 거고 우극한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합쳐버리면 맞아 여러분들? 무슨 속 되는 거지? 연속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항상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질 거야. 첫 번째, 그래프가 없잖아. 무슨 프가 없어? 없는 상황이 있어. 그래프가 아예 몰라 뭔지. 다시 할게. 그래프가 있다 없다? 없으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다음 수식 빨리 연속의 정의식을 써. 다시 무슨 속에 정의식을 써라? 정의식. 연속의 정의식이 뭐니? 야, 자꾸 생각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까 했잖아 무슨 값 있어? 함수 값 있어. 다시 무슨 값 있어 여러분들? 함수 값을 표현해봐. 이렇게 표현하지 맞아? 그 다음 좌극한 우극한 있다면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값이 있다는 거야?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수식으로 표현해봐. 무슨 틈?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그들이 모자지 그다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맞아? 네. 선생님 뭔 말하는 거야? 아니 이 그냥 수식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뭐가 됐건 계산하려면은 이 수식은 써놓고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다시 하자. 무슨 푸거를 그릴 수 없을 때 그래프로 아예 문제 그래프가 없어. 그래프 그릴 수 없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수식 써놓고 계산해야 돼. 납득하겠나? 자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있어. 다시 뭐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프가 있어. 여러분들 올해 수능 4번 문제는 뭐인 거냐면 당연히 이런 걸 거야. 예를 들어서 땅빵 다다다다 빵뽕뽕뽕뽕뽕 짱땅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이랬냐 여러분들? 네? 뭐 F2-마이너스 확인해라 F2플러스 확인해라 뭐 그런 문제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그때는 고민하지 마. 그래프가 있으면 무슨 속을 확인하려면 연속을 확인하려면 고민하지 마. 빨리 좌함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 다시 뭐뭐뭐를 쓰라고 여러분들? 그럼 좌는 뭘까? 좌극한이겠지. 함은 뭘까? 우는 뭘까? 그걸 그래프 보면서 다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돼? 찍어봐. 아직 안 끝났어요. 가자. 무슨 함수만 필요 보이면 1번 차수 잡아. 몇 함수인지 확인해야 될 거지 됐지. 두 번째 그 다음 함수는 항상 무슨 속이라고 여러분들? 그럼 연속이라고 하면 1번 무슨 푸가 없으면 그래프가 없으면 연속에 무슨 식 쓰라고 여러분들? 연속의 정리식 이름 이제 입에 붙여 시작. 누구 a는 fa는 무슨 트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보고 입터하니까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누구 x다 fx다. 만약에 무슨 푸가 있으면 빨리 뭐뭐뭐 써놓고 좌함수 써놓고 입터라니까 뭐뭐뭐 써놓고 좌함수 써놓고 확인해라.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게 뭐인 거냐면은 그 새끼는 항상 미분이 가능해. 다시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미분이 가능해. 요거까지만 하고 안 되겠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보이잖아. 다시 다음 함수는 항상 뭐가 가능하지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지? 이 단어 상위권이 됐건 최상위권이 됐건 아 늘 힘들어요 단어야. 늘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 거냐면 어떻게 할 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애들이. 자 우리가 실제로 뭐가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려면은 항상 두 가지 절차만 거치면 돼. 이제 몇 가지 절차만 걸쳐라 여러분들? 두 가지 절차. 고민하지 마. 첫 번째 좌미개원. 무슨 미개원? 좌미개. 혹시 들어봤어 좌미개? 어느 쪽 미분계수? 왼쪽 미분계수.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아 여러분들? 수식으로 표현. 좌미개.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우리가 지금 이게 내가 해볼게.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x배기 a분의 fx 배기 fa. 그럼 요거 돌아가면 또 뭐가 문제야? 우리 지금 미분계수 정의식 분명히 안 돼. 오늘 하자. 알겠지? 알겠지? 오늘 하자. 지워도 되지? 이거 오늘 못해. f'a 다 때려줘. 다 때려줘. 이거 안 되면 이제 안 갈 거야. 안 되면 안 할 거야. 안 되면 지금도 안 나가. 나가면 뭐해?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게 하지 말고 입에 붙여야 돼. 다시 어디에 붙인다 여러분들? 입에 붙여야 돼. 미분계수 정의식의 기본 구조. 그렇지. 일단 극한이지. 대답 좀 해줘봐. 맞아 틀려. 아니 나 혼자 막 가는 거 싫다니까. 왜 와 있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모르는 거 다 메꾸려고 온 거잖아. 응? 그럼 알면 안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줘야 돼. 어? 이거 아까 물어보면 대답 안 나오잖아. 움직이 표현해봐. 누구 빼기 A분에 이게 안 터진다고 지금 우리가. 자 해. 가장 기본적인 구조 무슨 트?
누구끼리 뺐다? X끼리 뺐다. 분자. F끼리 뺐다. 다시 누구끼리 뺐다? 분자 기본 구조. 자, 일단 이건 보고 그냥 아 저랬던 거구나라고만 기억해. 왜 그랬어? 여기 봐. 예를 들어서 A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상수. 다시 무슨 수 여러분들? 너는 변수. 그럼 상수란 얘기는 넌 딱 여기 고정이지, 그치? 맞아? 너는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지? 그치? 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기울기 더블 에너지 양수 fx라고 하자. 6x라고 하자. 시작. 이 길이 얼마? x 빼기 a. 이 길이 얼마? 요점에 와있다 fx. 요점에 와있다 fa. 그럼 시작. 누구 빼기 누구? fx 빼기 fa. 그치? 맞아?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 가. 시작. 누구 빼기 a 보내. x끼리 뺐지. 그 다음 분점 fx 마이너스. 됐지? 됐지? 자, 그런데 너 뭐 할 수 있다고? 움직일 수 있다고, 그치? x를 a로 쫙 가져가. x를 a로 가져가. x를 a로 가져가. 뭐 대충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럼 이 점이 어디로 와? 여기로 오지, 그치? 그럼 이 직선은 어디로 와? 접선처럼 보이는 거야. 나중에 무슨 선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를 맞니 여러분들? 그 기울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시작. F 플라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 아, 그러면 변수를 X로 쓸게. X가 어디로 간대? 아, 그냥 쳐다보고 있지 말라니까. 또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또 안 된다고 하지 말라니까. 시간 없어. 아, 참 진짜 답답하네. 그럼 X끼리 뺀 건 누가 됐어? 빼! 시작! X 빼기 A분에, 그치? 짝 맞추기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예전에 시험 대비할 때도. 그럼 너 짝은 누구? fx. 반대로 fx의 짝은 누구? x. a짝 누구? a, 어, fa. 빼! 이거야. 돼? 아니,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대. h라는 애를 쓰겠대. 누구라는 애를 쓰겠대? 그럼 빼! 누구 빼기 빵? 해! 누구 보내? h 보내.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게 들어온대.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애가 들어온대. 같은 식이래. 다시 어떤 식이래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이 식이 지금 자꾸 입에 안 붙는 거야. 잘 봐봐. 누구끼리 뺐지? 자, 이제 이렇게 하라고.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새끼 나오면은 누구끼리 뺐지? F끼리 뺐지. 그럼 누구끼리 뺀 거지? Y끼리 뺀 거지. 다시 누구끼리 뺀 거야? Y끼리. 맞아? 그럼 의심해. 무슨 계수인지 미분 계수인지 의심해. 맞아? 그럼 너 짝은 누구? A 플러스 H. 너 짝은 누구? A. 그럼 A 플러스 H에서 A 빼면 그게 X끼리 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니네들 빼봐. 니네들 빼면 어떻게 돼? H. 돼? 아니, 돼, 안 돼?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방법론적으로. 어? 미분계수 확인됐지, 그치? 어? 네. 다시 무슨 계수 확인됐어? 미분계수. 확인됐지, 그치? 네. 미분계수 확인됐으면 그냥 h 대신 얼마 그냥 찍어버리면서. 어? 다시 h 대신 얼마 찍어버리면서 빵 찍어버리면서 날려. 그 다음에 달고 데리고 와. 그럼 누구 플라임 A야, 여러분들? 네, 플라임 A야. 아, 왜 약속을 연습을 못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H 0으로 보냈을 때 맞니 여러분들? 네. 돼? H 분의 G에 E 플러스 H 마이너스 G2 이렇게 나왔대. 아, 됐어 안 됐어? 3H라고 할까? 누구끼리 뺐니? F끼리 뺐지. G끼리 뺐지, 그치? 의심해. 미분 계수겠네 그러면서. 눈에 익어야지. 이게 됐어 안 됐어?
그럼 짝 맞춰 시작. 몇 플러스 H에서 얼마 빼야 돼? 2 빼야 되지, 그치? 그럼 2 플러스 H에서 2 빼면 누구 나왔니? H. H. 근데 여기가 H가 아니라 맨 H가 있어. H. 뒤로 빼. 됐지? 네. 난 박아. 박아. 그럼 누구 투야? G. G. 아니, G. 그새 까먹었니? G. 미봉여주라니까. 누구 플라임 2로 데리고 오면서. G 플라임 2로 데리고 오면서 몇 분의 몇 붙여, 여러분들. 3분의 1 붙여. 그다 됐어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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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미분기어 정의식이 딱 두 개만 해. 시작. 무슨 틈?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누구 빼기 A분의? X 빼기 A분의 누구 X 빼기 누구 A던가? FX 빼기 A. 이런 거 단어 외우는 것처럼 들어가야 돼. 리미트 H를 얼마로 보냈을 때? 0으로 보냈을 때 누구 분해? H분의 F 누구 플러스 H? A 플러스 H 그다음 마이너스 누구 A 여러분들? F.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여기에서 이거 잡아빼기 그냥 H니까 3만 비키면 되는 거지. 3분의 그 3 나가버렸으면 3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또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또 예를 들어 시험은 어떻게 본 거야? 이 H분의 F에 3 플러스 2H 마이너스 F3 4라고 하지. 이런 게 있대. 그럼 딱 봐. 무슨 계수 정의식이야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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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 딱 보고 미분 계수 정의식이야.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짝 맞추기 해. 몇 플러스 4H에서 왜 그거 보는 거야? F끼리 뺐다로 했지 분자가.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질문이 이거야. 그럼 왜 분자부터 봐요? 아니 밖에 F가 싸고 있으니까 여기는 손댈 수 없어 우리가 마음대로. 맞죠 여러분들? 아니야? 맞? 아이씨 잠깐만 종전이 좀 지원해 씨.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부터 해.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분자 건드릴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아, 대답을 좀 해달라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묵혀둘 거야. 다시 분자 건드릴 수 있어 없어? 참 정말 진짜 이상한 애들이네 진짜. 분자에 누가 있어? F로 둘러싸여져 있지 그치? 맞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기호를 막 없앨 수 있어. F라고 하는 기호를 못 없애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못 건드려. 그러니까 분자 내비두고 분자 가지고 거꾸로 누구 맞추는 거야? 분 뭐 맞추는 거야? 그럼 왜? 3 플러스 4H에서 3을 뭐 해야 돼? 빼. 그게 누구끼리 뺀 거니까. 이게 X값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빼. 3 플러스 4H에 3 빼. 그럼 몇 H야? 4H. 그럼 원래 여기 4H 필요해. 맞죠 여러분들? 그럼 2 치워. 2 치워. 그럼 2 치워. 몇 분의 1로 빠져나와? 2분의 1.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몇 H를 해 여러분들? 4. 그럼 우리가 새로 만든 거지 그치? 새로 만든 거니까 없애 곱하기 4.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이해돼? 그럼 여기 구조 맞췄으니까 그 다음부터 고민하지 마. 자 일단 2분의 4는 얼마로 온 거야 여러분들? 2로 온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고민하지 마. 뭘 자꾸 쳐다봐. 다 맞췄는데. 자 그냥 데리고 와. 시작. 누구 플라임 해? 얼마 데리고 와? 그래. 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근데 또 안 되는 게 뭐야 당신들이? 또 안 되는 게 이거야. 우리가 앞으로 안 할 건 없거든. 누구 플라임 X? 저건 도함수 정의식이야. 무슨 함수 정의식? 그럼 해. 도함수 정의식. 무슨 뜻? 여기는 X를 못 써. 선생님 뭔 말이에요? X를 어디로 보내겠대. 그지? 맞아? 여기 원래 누구 자리였어? 아 보고 읽어. 누구 자리였어 지금? A 자리였잖아 지금. 아니 보고 읽으라니까? 이거 누구야? A잖아. 그래서 X를 어디로 보낸다고 했어?
근데 A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왔어? 그럼 X를 어디로 보내겠대? 아니, 아이씨, 정말. 어우, 답답해라, 진짜. 졸려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니, 저기 A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왔냐고. 그럼 A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와? 그럼 X가 어디로 왔대? 말이 안 되잖아. 아, X가 X를 갖고 움직이지 말란 얘기잖아. 그럼 극한이 아니지. 그럼 애써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요렇게 생겨먹은 정의식을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야, H 쓰는 거야. 돼? 어? 아니, 난 진짜 하나라도 빼놓고 가고 싶지 않다는데 왜 자꾸 그래?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왜 빼먹고 가려고 그래? 여기 와서 씨발 여기 돈을 한두 푼 내고 오냐, 여기 그리고? 니네 부모님... 하, 정말 진짜. 미분계수 정의식은 두 개야? 몇 개야 일단? 두 개. 두 개인데 원래 하나 더 있어. 더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복잡한 얘기니까 이거부터 대고 하자. 야, 부탁할게. 이제 이거 갖고 헤매지 말자. 어? 앞으로 우르르 나올 텐데. 하지만 도함수 정의식은 딱 하나야. 딱 몇 개라고? 누구 써? X 써? H 써? H. 그래. 구분하라고. 그리고 일정 부분 당신들의 노력이 필요해. 이거 암기하는 거야. 야, 꼭 시험 본다고 꼭 드들드들 볼까요? 니네 할래? 이 세상을 왜 그럼 살아? 아, 진짜 정말. H를 얼마로 보내는 거야? 가장 기본 구조. 이걸 보내는 거지, 그치? 맞냐고. 네. 그럼 불러봐봐. 내 H자 있다는 거 있지 마. 시작. 누구 보내? H분의 F에 맞니 여러분들? 네. 아까 누구 플러스 H였어? A. 그렇지, A 플러스 H였지, 그치? 근데 A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야? 그럼 A 플러스 H가 아니라 누구 플러스 H? 그래요. 마이너스 누구 X야 이제? 이래 내야 되는 거지, 그치? 어떤 문제들은 이걸 그대로 써놓고 이걸 수직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나라 들었어? 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찍어봐. 이거 찍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그 말 들어. 일단 말로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따 머리 식히고 할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뭐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따 파이널 적을 건데 1번 좌미계 우미계를 확인해야 돼. 다시 무슨 미계 무슨 미계를? 그럼 왜 좌미계 우미계를 확인하는 거냐면 이 새끼가 뭐가 됐던지 간에 극한 값이야. 아니 무슨 값이야? 그럼 A를 보내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니? 두 가지 있잖아. 누구 마이너스와 누구 플러스. 알았어. A 마이너스와 누구 플러스. 그럼 A 마이너스가 좌극한이지, 그치? 맞아? 맞아? 응? 아, 혈압 올라. 우극한은 누구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 극한식을 가지고 이게 그 이 극한 값이 있어야 돼. 다시 무슨 값이요, 여러분들? 얘들아, 요게 뭐였지? 요게 아까 기억 안 나? 기울기였어. 다시 무슨 기? 그러면 A 마이너스로 보낸다는 얘기는 사실은 왼쪽 기울기야. 무슨 쪽 기울기? 돼? 이거 A 플러스로 보낸 아니 극한 값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 확인하잖아, 그렇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돼?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좌미계, 우미계가 같은지 확인하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조금 이따가 알겠지. 그러면 좌미계가 뭐냐면 이 극한 값의 좌극한 값이야. 아니 무슨 극한 값이야, 여러분들? 그럼 좌극한은 뭐야? 여기 변화 있어? 없지. 이거만 변하느라 그렇잖아. 해? X를 어디로 보낸대? 근데 아까 이게 무슨 기라고, 여러분들? 기울기. 전문용어 평균 변화를 했는데 나중에 하고. 우리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이걸 A-로 보내버리면은 X보다 A-, X가 A로 갈 때 A-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넌 왼쪽 기울기. 다시 무슨 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이걸 A+로 보낼 때가 우미계인데 그럼 뭐야? 오른쪽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왼쪽 기울기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어떻게 왼쪽 기울기하고 오른쪽 기울기 값이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이게 일직선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냥 그 떡이지 말고. 알아들었어? 그럼 그래야지만 일직선 되는 거니까 한직선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여러분들? 그래야 무슨 선이 존재하는 거야? 접선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그래야 무슨 선이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우미계는 이건데 좌미계는 이거래. 그럼 뭐야?
꺾여버렸지, 그치? 맞아? 그럼 그래프로 볼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대. 야. 그러면 요 지점 기준으로 해서 요게 왼쪽 접선 기울기, 이게 오른쪽 접선 기울기. 그럼 접선이 하나요? 아니잖아. 이건 직선이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그럼 왜? 방금 얘기했잖아. 무슨 미개와 좌미개와 무슨 미개가 같아, 달라. 그 말은 뭔 뜻이야? 너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어떻다? 다르단 얘기야. 이해되지? 아, 돼, 안 돼? 아,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지금 나하고 뭐를 하려고, 우리가. 넘어가서 뭐해.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여러분들? 돼? 그럼 여기 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야? 외워! 입에 터질 때까지. 어느 정도 외워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수업하다가, 야, x equal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확인해야 돼. 자, 정의식. 이거 정의식이라고 해. 무슨 식이야, 여러분들? 그럼 x equal 2에서의 정의식 시작. F. 플라이. 아, 되게 안 터져. E. 맞아? 맞아? 정의식으로 써봐. 시작. 고슨트. x를 어디로 보내? e로 보내. 자, 분모 x끼리 뺀. x-2분의 분자 y끼리 뺀. fx 마이너스 f2. 이해됐니, 여러분들? x 마이너 h 쓸 거야. 시작. 무슨 투? h 얼마로 보냈을 때? 0으로 보냈을 때 맞니, 여러분들? 돼? 되게 뭐 돼? 지금 안 되는데. 누구 분해? h분의 f 몇 플러스 h 마이너스 누구 투?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이거를. 왜 자꾸 안 외우고 버텨? 어차피, 이게 안 되는데 이 뒤에 뭔 얘기를 해, 우리가? 뭔 얘기를 해? 외워야 돼.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외워야 돼. 기호만 바뀌는 거잖아. 자, 이번엔 hx라는 함수를 쓸 거야. 무슨 함수, 여러분들? 3에서 미분 계수 저거 확인하래. 그럼 누구 플라임 3을 확인해야 돼? h. hx 쓸 거라니까 플라임이 얼마, 여러분들? 3. 자, 정의식 써야 돼. 리미트. x 쓸 거야. x를 3으로 보낼 때 시작. x 마이너스 3분의 fx 아니야. h x 마이너스 h 3. 돼? h 쓸 거야. 그대로 h 쓸 거야.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맞지? 불러. h에 3 플러스 h 맞니, 여러분들? 마이너스 누구 3? h 3.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돼? 이 두 개가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이게 안 나오는데 뭘 하려고 그래, 지금? 화요일 날 오시자마자 물어볼 거야. 다음 주에 복도에서 만나는 내내 물어볼 거야. 이거 무슨 함수 정의식이라고? f' x니까? 저건 도함수 정의식이지, 그치? 맞냐고. 아, 세 개 외워달라는데 그건 못 외우구나. 미분계수 정의식 일단 몇 개 외우라고, 여러분들? 외워, 이거.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네, 오케이. 조금만 머리 식혔다가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세 개 외워야 된다. 몇 개 외워야 된다, 여러분들? 세 개 외워야 된다, 알겠지? 알았냐고. 이것도 모르고 수출을 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아까 그 얘기 계속 봐. 다시 여기 봐. 아까 파이널 뭐였어? 무슨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음 함수라고 하면 1번 뭐 잡으려고 노력해라? 차수 잡아. 다시 뭐 잡아, 여러분들? 몇 함수인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야 돼, 알겠지? 두 번째 무슨 속이라고 했지? 연속 상황 두 가지. 무슨 푸가 없으면, 그래프가 없으면 연속에 정의식 쓰라 그랬지, 그치? 정의식 입혀져야 돼, 시작. 누구는? FA는? 그렇지. 무슨 투?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FX. 맞아? 다음 두 번째 무슨 푸가 있으면? 그래프가 있으면 빨리 뭐뭐뭐 써놓고 좌함수 써놓고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 나 따로따로 확인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됐어? 네.
이제 세 번째야. 이거 좀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다음수 붙여갖고 필기해 두셔야 돼. 알겠지? 알겠지? 만약에 미, 아, 만약에 아니라 새끼는 항상 미분이 가능해. 다시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럼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항상 두 가지 절차만 준수하면 돼. 몇 가지? 아 미안해. 세 가지 절차. 다시 몇 가지 절차? 세 가지 절차.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를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거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참 마구잡이 식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 못해. 그냥 못하는 거야 그건. 자 이거 양 그렇게 파이널 양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파이널 루트 그 파이널 내용만 쫙 한번 정리하게 할 건데 그것만 딱 따져놓으면 최고 한 세네 장? 아직 몇 장이 여러분들? 세네 장? 세네 장 안에서 끝나. 세네 장도 안 하겠다? 그거 진짜 대학 갈 마음 없는 거지 않니 얘들아 인간적으로. 자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얘들아 우리 이 정도면 배웠을 것 같아. 주어진 함수 fx가 미분 가능이면 그 새끼는 당연히 무슨 속이야 여러분들? 연속이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미분 가능이라는 텍스트가 보이면 1번 어? 이 새끼 연속인데? 그럼 아까 했지 연속이라고 한번 다시 1번 무슨 푸가 없으면 그래프 없으면 빨리 무슨 연속에 무슨 식 써라 정의식 써라 이 터져야 돼. 누구는? fa는 무슨 트는?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a로 보냈을 때 fx라는 수식을 써놓고 계산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프 있으면 또 안 들어 뭐뭐뭐 써놓고 여러분들 저 한번 써놓고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야 돼. 이해됐나 여러분들? 꼭 점검해야 돼. 이해됐지? 다음 두 번째. 실제로 그 새끼가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좌미계. 좌미계 이제 뭔지 알지? 그치? 맞아? 무슨 쪽 접선 기울기? 왼쪽 기울기 그치?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왼쪽 기울기 수식으로 표현. 안 터지나? 그치? 무슨 트?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를 보냈을 때 누구 분해? x 빼기 a분해. 누구 x-? fx-. FA 맞아 여러분들? 우미계 리미트 이 터져야 된다니까.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A 플러스로 보냈을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그치? H 쓰는 것도 준비해놔야 돼. 그 좌미계와 무슨 미계가 여러분들? 같은지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야. 그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즉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극한식 리미트식으로 확인할 것인가 여기까지 됐나 여러분들? 아니면 그 새끼를 그래프로 확인할 것인가? 이건 경험이 조금만 더 축적되면 돼. 그리고 이건 뻔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프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뭔가 이렇게 있었을 때 특정 지점에서 좌미계, 우미계 같은지 이걸 그래프로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빵빵빵빵 1인데 이렇게 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이건 당연히 좌미계와 우미계가 지금 같아 달라요, 여러분들. 다른 거지, 그치? 이미 불연속이야, 그리고 맞니, 여러분들? 불연속이면 당연히 뭐가 불가능한 거야?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이게 쉽지는 않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고민하지 마. 그냥 미분해. 그냥 뭐 하라고, 여러분들? 그냥 미분해. 뭐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납득하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 아, 됐어, 안 됐어? 되지? 이거 봐. 우리가 지금 첫째 줄만 읽고, 몇째 줄만 읽고, 할 게 이렇게 많아. 정리하자. 1번 함수 fx가 문제 쳐다봐봐. 함수 fx가 경계가 지어져 있지 그치? 맞아? 선을 쳐다보고 경계가 나왔으면 빨리 뭐 하자고? 대입하자고. 다시 뭐 하자고? x값 대신에 찍으라고 경계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 찍어서 무슨성을 확보하라 그랬어. 연속성 확보하라 그랬어. 다음 두 번째 그 옆에 무슨 함수 gx라고 보여? 다항함수 gx라고 보여 그치? 다시 하자. 다항함수란 표현 보였으니까 gx는 1번 차수 잡아야 돼. 몇 차인지 알아내야 돼. 맞니 여러분들? 2번 그는 무슨 속이야? 연속이야. 연속이라면 두 가지 있었지 그치? 그래프 없으면 정의식 활용. 맞니 여러분들? 네. 정의식 FA는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 맞나 여러분들? 그래프 있으면 빨리 뭐뭐뭐 써놓고 저 한번 써놓고 확인해야 되는 거고. 3번 그는 항상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잊지마. 1번 무슨 속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무슨 미계 활용 저 확인하는데? 좌미계 우미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식으로 확인하던가 아니면 무슨 풀로 확인하던가. 그것도 아닐까라 그냥 뭐 해버려라 여러분들. 미분해 버리시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아니 돼 안 돼? 돼? 자 가조건이야. 가조건 뭐라고 돼 있니?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 좀 가. 자 가 뭐라고 돼 있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시작. 누구 x 곱하기 누구 x가 뭐 하대? 미분이 가능하대. 다시 뭐가 가능하대?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무슨 속부터 확인해야 돼?
연속부터 확인하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됐어 안 됐어? 됐어? 근데 파이널이 또 있어. 잘 들어잉?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1번이 좀 할 게 많아.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를 여기다 배치해놨어. 그리고 1번은 선생 강의 풀었으면 답이 한 줄로 나와. 풀이가. 풀이 몇 줄로 나온다? 한 줄로 나와. 아마 다음 스토리를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아까 그 미분계수 정의식을 공부해오시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미분계수 정의식 관련해서 몇 개 외워야 돼? 세 개. 맞지? 미분계수 두 개에다가, 미분계수 두 개는 뭐야? X 쓰는 거하고 H 쓰는 거. 맞니, 여러분들? 그럼 세 번째. 도함수 F'X 정의식 그, 외워와야 돼. 외워와야 돼. 어? 잘 봐. fx 곱하기 gx란 애가 뭐가 가능하대? 그럼 얘는 새로운 애잖아. 어디 봐. 좀 있으면 집에 가. 토요일날 그 일부러 수업 좀 짧게 잡아줬잖아. 새로운 애지, 그치? 맞아? 잘 들어.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항상 hx라 잡아. 다시 뭐라 잡아 여러분들? HX. 뭐 만약에 문제 HX 있으면 딴 거 써야 돼. 뭐 TX, KX 뭐 여러분 이런 게 있겠지. 맞죠 여러분들? 아니 돼 안 돼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새끼가 수식 표현되는지 확인해야 돼. 다시 하자. 무슨 식 표현이 되는지 여러분들? 수식. 수식. 잘 봐. 여기다 쓸게. FX가 아까 뭐였니? x 빼기 2분의 2였지. 맞니 여러분들? 그 fx한테 뭐 갖다 곱했니? gx 갖다 곱했지, 그치? 맞아? 그럼 잡는 거야. 잡는 거야. hx라고 잡아. 그게 fx 곱하기 gx. 항상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새끼는 표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럼 fx한테 뭐 갖다 곱했으니까 gx.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 곱하고 여기도 누구를 곱하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gx는 다항함수잖아. 맞지 여러분들? 다항함수는 이 fx처럼 이렇게 x값에 제한을 받니? 안 받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gx 갖다 곱해버려봤자 이 경계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겠지, 그치?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이 뭔 말하는 거야? 이 새끼를 수식으로 일단 표현하려고 혈안이 들어있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해봐. x가 몇보다 작을 때는 얘 어떻게 해야 되니? 시작. 저기 보면서 불러봐봐. 누구 빼기 2분의 여러분들? x 빼기 2분의 몇 gx가 됐니 여러분들? 2gx가 됐지, 그치? 그 다음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됐니? 시작. x 누구 x가 됐지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써놓고 출발해야 돼. 써놓고 출발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1번 연속 확인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맞아? 거기까지만 돼 있어. 그럼 선생님 도대체 연속을 어떻게 확인하죠?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럼 확인해봐. 또 경계지. 또 누구야? 너 몇 지토? 이집토 여기 못 넣지, 그치? 맞아? 그럼 뭔 말이야? 연속을 이 방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아까 연속 정의를 돌아가. 연속 정의를 돌아가. 1번 무슨 투가 없으면 얘 그래프 못 그리잖아. gx가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맞지 여러분들? 돼?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입 털어. 누구 a는 ha는 무슨 투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hx, 그치? 그 수식 써놓고 이제 확인해야 돼. 납득하겠어 못하겠어? 어? 근데 그러려면 일단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돼. 일단은 이해되었는가? 됐는가? 오케이 찍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들어봐 찍었으면은 오늘 파이널이 좀 꽤 돼. 맞아 여러분들? 알게 봐 알게 봐 알게 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학습이 돼서 와야 돼. 알겠지? 알겠지? 아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잠깐만. 헤이 화요일날 무슨 요일날? 화요일.
에이, 여기 봐. 화요일 날 우리 원래 뭐 하는 날이야? 수원하는 날이지, 그치? 맞아? 수투책 갖고 와. 수, 아, 미안해. 수투 수원 같이 갖고 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요거, 이거 문제 풀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